저는 지금 헤네시 베놈 F5라는 자동차를 타고 있어요. 헤네시라고 하면은 튜닝 전문 회사예요. 뭐 헤네시 랩터, 헤네시 베놈 GT 이런 식으로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던 자동차들을 하이퍼카 수준으로 개조해주는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그들이 직접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이 베놈 F5. 자, 바로 F5를 살펴볼게요. 아래쪽으로 낮게 깔리면서도 입체적으로 디자인된 헤네시의 본넷. 이 자동차의 앞부분 자체가 전부 한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헤드라이트를 보시면은 수만 명의 관중을 비춰주는 공연장의 불빛 같은 느낌. 아름답게 디자인된 카본 스플리터. 원래 고성능 차량 같은 경우는 카본을 정말 많이 사용하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눈에 보이는 파란색으로 된 부분 말고 웬만한 건 다 카본으로 되어 있어요. 카본 에어덕트, 카본 사이드미러. 이거 딱 보니까 못 잡을 것 같아요. 따라서 자동차의 무게는 겨우 1300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옆에서 보시면 차체가 굉장히 낮고 길쭉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자동차 바퀴가 여기 있어요. 근데 바퀴 라인에 따라서 쭉 차체가 얼마나 낮은지 짐작이 가십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볼 때 루프 라인을 많이 봐요. 천장부터 뒤쪽까지 아낌없이 뒤로 쭉 빠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베놈의 뒤태. 전 세계 모든 슈퍼카들은 이 차량의 뒷모습만 봐야 할 거예요. 스포일러가 자동차랑 일체형이에요. 여기 그냥 살짝 틈이 있는 정도. 디퓨저 같은 경우도 멀리서 봐도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가 있죠. 아름다운 휠 디자인. 그리고 브레이크 사이즈도 휠만큼 커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듈 기택각. 아하, 문짝만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문짝이 통 카본이에요. 이거 방패 대신에 써도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 대각선으로 올라가는 버터플라이 도어 형식을 택하고 있고요. 이것이 바로 6600cc의 V8 트윈터보 엔진. 근데 여기서 1800마력이 나와요. 참고로 부가티 디보 같은 경우는 8000cc의 W16 쿼터보 엔진으로 1500마력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6000cc V8로 1800마력.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해서 헤네시에는 이 엔진에다가 퓨리라고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어요. 너무 과하게 엔진을 혹사하는 것이 아니냐. 엔진 내구성에 의심이 될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튼튼한 단조건과 티타늄을 이용해서 엔진을 완전 튼튼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제가 이제 차에 한번 타볼게요. 이게 게임이다 보니까 시트를 자세히 볼 수 없는 게 살짝 아쉽군요. 탑승하시고 문 닫고 오마이갓. 일단 시동부터 켜고서 내부를 봅시다. 하이퍼카는 고무로 때린 듯한 소리가 나죠. 핸들이 뭔가 되게 신기하게 생겼죠. 여기에는 톱니바퀴가 달려있고 그리고 문짝이 바깥쪽으로 살짝 파여있습니다. 여기에 공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문짝 라인을 따라서 쭉 대시보드까지. 계기판은 심플합니다. 그냥 네모난 거 하나. 그리고 바닥 부분이 굉장히 납작해요. 이게 차체가 낮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누워서 가야 돼요. 송풍구는 가운데 두 개 달려있고 위쪽에는 적당한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핸들이 이게 뭔가 되게 적응이 안 될 것 같은데 타다 보면 또 적응이 돼요. 이 차량은 토크가 165km인데 후륜구동이에요. 그 말의 뜻은 풀악셀을 밟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면 출발하트 탑셀. 오, 휠스피 많이 나죠. 100km 돌파, 150km 돌파. 이거 진짜 핸들 완전 꽉 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바로 사고 납니다. 200km 돌파가 아니라 300km 돌파네. 아니 세상에나. 지금 개조가 전혀 안 된 상태인데 400km 돌파. 진짜 완전 정말 말도 안 되게 빠릅니다. 이거 차량의 제현을 보시면 제로백 2.4초, 최고속도는 489km. 제가 핸드릭을 볼 건데 아주 무서운 코스로 갈 거예요. 준비하시고 출발. 살살 해갈 겁니다. 살살. 그래서 오른쪽으로 핸들링 소격이 날카로워요.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속도에 몰빵되는 차들은 핸들링이 안 좋을까 걱정이 되는데 얘는 그런 거 없어요. 잘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나이스 샷. 다시 한번 더 오른쪽으로 라인 따라서 살살. 왼쪽으로 라인 따라서 살살. 이런 차를 저희가 언제 타보겠습니까? 제가 이제부터 이 차를 조금 꾸며볼게요. 개조도 하고 도색도 바꾸고 출발 하트! 먼저 기본 도색. 파란색이랑 주황색, 빨간색, 회색, 검정색. 저 같은 경우는 레드. 다음에 개조.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구동장치 바꿀 수 있고 앞범퍼 이렇게, 리어 윙도 개조가 가능하고 그리고 뭐 다른 거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튜닝을 쓸게요. 496km 블루클릭. 여러분들 안전벨트 꼭 매시고 준비하시고 출발! 갑시다. 힘이 정말 말도 안 되겠어요. 지금 100km가 아니라 200km 돌파, 300km 돌파. 오마이갓. 400km. 위험해. 여기서 운전 진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480, 490. 근데 여기에서 속도가 더 이상 빨라지진 않는군요. 500km까지는 안 나오나봐요. 이번에는 레이스용 튜닝을 바꿔서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저랑 비슷한 베놈이 보이는군요. 옆에 코닉세그 아이언 반갑습니다. 맨 뒤에서 시작했지만 금방 따라올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매우 정직하게 달릴 겁니다. 나오시고 아이 나와 임마. 브레이크 왼쪽 라인 따라서 핸들링 굿. 나쁘지 않아요. 베놈이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돈값을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라인 따라서 제대로
오케이. 자,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 자동차를 꼭 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